차이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이겨야 되고 절대적으로 골을 낸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. 물론 투톱과 원톱의 그런 하는 방법이나 그런 차이들은 있는데, 뭐 원톱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카시가 올라와서 투톱이 된 경우도 있었고, 그런 부분에서 잘 맞춰 갔던 것 같아요. 뭐 원톱과 투톱 차이라기보다는. 이제 코타가 우리 쪽으로 보기 전에 까르가 나를 보고 있었고, 이제 까르가 흘릴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어시스트 늘리는 것보다 일단 골 넣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스트라이커로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도움으로서는 전 절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. 팀적으로 이야기 된 것보다 선수들이 나의 플레이를 알고 내가 선수들의 플레이를 알기 때문에 뭐 좋은 그림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당연한 거고, 키 큰 선수가 헤딩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발도 써야 좋은 선수, 발도 좋은 기술로 써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대부분 발로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. 지금 10%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올해 시즌을 시작하면서 목숨을 걸다시피 시즌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,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쯤은 반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일단 내가 골을 넣고 승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, 팀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잘 알고 더 파악을 해서 무조건 올해 안에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샌다는 일단 뭐 여기 와서 비겼었고, 그리고 거기에 한국 선수 두 명이 있고, 그리고 뭐 기술 좋은 선수들이나 강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준비한다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팀으로서는 2연승을 하기 위한 간절함이나 그런 간절함을 따라서 얼마나 더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, 저희는 절대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준비할 것이고, 개인적으로도 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잘 준비하겠습니다. 어웨이에서도 이제 홈에서만큼 많은 팬분들 오시고 서포터즈 분들이 오시는데 그에 따라서 너무 감사하고, 이번에 꼭 원정에서도 이겨서 2연승해서 잘 돌아가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